패지 않고 우물로 중심으로 간 거고, 이거는 너무 눌리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한 거고, 밑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적당하게 패야 글씨가 멋있지. 구두도 아랫목에서 패야 된다. 패가 나가야 된단 말이야. 아랫목에서 불을 패가 나가야 된단 말이야. 글씨도 패가 나가야 글씨가 멋있지. 뭐 괜찮게 썼다 하더라고. 아니, 그래서 물은 내리고 불은 올라갔는데, 불은 올라가는데 수평고래 줄고래 놓으면 불이 그 구멍으로 가겠냐고. 높은 데로 가지. 구들장을 높여놔야 되는데 불이 많이 갈거 아니야. 물은 낮은 데로 편한 데로 많이 가고, 불은 또 편한 데로 많이 갈거 아니야. 이치적으로 생각해보면. 근데 수평으로 해가지고 구멍을 크게 잡기 그러는, 이게 물리론이지 분리론은 아니란 말이야. 그죠? 불은 첫째 구들장을 높은 쪽으로 가고, 아궁이 불은 굴뚝 방향으로 가고, 불은 냉기 습기가 적은 쪽으로 간단 말이야. 이세 가지요. 이치가. 여기에 맞게 구두를 놔야지.